홍천강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맏딸 미옥 씨의 집에 다시 모인 가족들. 잡은 다슬기 손질이 한창인데요. 홍천강 곁에 머물며 온 가족이 함께 다슬기를 줍고 빼내온 세월만 40여 년.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언니 일을 돕는 막내 미정 씨의 속도가 월등한데요. 역시 전문가답죠? 어우, 빠르시네. 혹시 숨은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다슬기 이렇게 빼낼 때 보통 뭐 오핀이나 이쑤시개 이런 걸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아, 이거는 커튼 뒤에 핀인데 이게 오핀보다 이게 좀 단단하고 손에 잡기 편해서 하나 쫙 펴면 단단해서 잘 나와요. 아, 조금 더 도톰하니까 이걸 쓰시는군요. 골뱅이만 빠르니까. 오랜 시간 맛있게 즐겨온 다슬기. 청정 7수에서만 자연 서식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자연 식품인데요. 통통하니 살이 아주 제대로 올랐죠. 그렇다면 이제 안주인 미옥 씨가 솜씨발이에 나설 차례. 흐트려 묻힘 없이 잘 빼낸 다슬기에 온갖 재료를 썰어넣고 조물조물 다슬기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고소하게 잃었던 입맛 다잡을 다슬기 무침. 지글지글 군침 도시죠. 저거 씹는 맛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슬기가 참 푸짐하게 들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해장국이거든요. 요 해장국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요? 아, 해장국에 우선 이 아욱을 넣고 그다음에 다슬기를 좀 넣고 이렇게 넣고 홍천에서도 유명한 다슬기 해장국 맛집의 비법, 바로 이 장육수인데요. 고추장과 된장, 막장을 1:2:1의 비율로 물에 풀어 3시간가량 끓인 것이라고 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다슬기 해장국 어떠세요? 시원함이 느껴지시죠? 우선 진짜 구수할 것 같고요. 먹으면 개운하겠어요. 그리고 이곳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요리. 바로 다슬기 수제비 전골인데요. 어려서부터 집에서 자주 해먹던 요리라고 합니다. 사장님만의 집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면 다 맛있긴 하겠지만 사실 가장 메인, 제일 중요한 건 이 홍천강 싱싱하고 탱글탱글한 다슬기 아니겠습니까? 맛있게 끓는 전골에 귀한 다슬기 한 국자. 건강한 홍천강 다슬기 자연밥상에 한상 차려졌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홍천강의 자연이 밥상 위로 싹 올라왔네요. 와, 맛있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슬기 요리가 진짜 많아요. 여기가 해장국, 전, 무침, 수제비까지 다양하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맛은 바로 이 홍천강 다슬기 수제비 전골. 쫀득한 수제비 피에 통통한 다슬기를 푸짐하게 얹어 한입 크게 맛을 보니까요. 아, 구수한 감칠맛이 글쎄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더라고요. 이 반죽도 진짜 쫄깃쫄깃한데 다슬기가 통글통글하잖아요. 네. 두 개가 진짜 환상의 궁합인가? 너무 맛있다. 그리고 다슬기 액이 우러난 이 국물. 이 맛 또 생각이 나네요. 어르신들이 네. 이런 국물 드시고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네.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홍천강의 그 시원한 자연 풍광을 그대로 마시는 것 같아요.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죠. 그렇죠. 일일이 줍고 빼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시원한 맛으로 보답하는 홍천강 다슬기. 무더운 여름철 시원하게 먹고 즐기기에 다슬기만큼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자연의 품에서 보다 더 건강하게 즐기는 홍천강 다슬기 전렵. 여름이 다 가기 전 꼭 한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올여름 무더위 홍천강 다슬기.
있습니다.